안녕하세요. 구피맘 채널의 구피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 영상에서 여러 번그 소개를 좀 해드렸던 그 산세베리아 키우며 언덕긴전. 개인적으로는 좀 쉬운 식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과정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산세베리아는 모두 원래 그 구입한 그 산세베리아들 있죠. 예, 삽목을 하거나 물꽂이를 해서 번식한 애들인데요. 지금 거의 세순을 다 내고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는 지금 수풋밭 종류인데요. 이렇게 묵은둥이 잘라서 물꽂이를 해서 아주 심기를 했는데 세순을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산세베리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번식을 여러 개를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잘 자라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원래 있던 애들 중에서 물꽂이해서 다시 아주 쉽게 해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사무실 제 책상 위에서 이제 키우던 애인데 지금 집에 데려와서 지금 돌보고 있는 상태고요. 세수를 내었죠. 지금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옛날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나요? 이게 문샤인 산세베리아. 묵은둥이 잘라서 물꽂이를 한 다음에 이제 아주 심기를 했고, 다행히 뿌리를 잘 내려서 지금 새순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새순을 한번 냈다가 다시 과습으로 죽었다가 다시 또 새순을 내고 있거든요. 화분은 제가 옮겼습니다. 옮기고, 네, 다행히 지금 새순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얘도 문샤인 산세베리아. 전체적으로 나의 산세베리아 로렌티. 얘도 산세베리아 로렌티. 로렌티는 약간 길쭉하죠? 길쭉하고 얘도 산세베리아 로렌티인데 보면 산세베리아 키우다 보면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물한 방울이 떨어졌다가 이 부분이 이제 과습되고 이렇게 손상된 건데 이렇게 이 상태로 된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내도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할 수는 핸드폰 쥐고 잡고 하는 거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영상 오프하고 제가 손질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세베리아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처음 그 농장이나 화원에서, 식물 가게에서 구입을 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쁘게 또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삽목을 해서 물꽂이를 하거나 헛꽂이를 해서 뿌리 내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 새순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새순들은 이런 식으로 아래 대부분이죠. 이게 아주 가늘게 올라오거든요. 얘도 지금 새순이잖아요. 새순인데 가늘게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잎 자체도 굉장히 가늘게 올라옵니다.
산세베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기 쉬운 식물은 아니라는 거. 새순이 올라오면 새순이 올라왔을 때그 단계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게 그 나름의 이제 케어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좀 터득을 해야 계속적으로 산세베리아를 건강하고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번 경험을 했는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엊그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됐죠. 이게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정말 산세베리아는 한순간에 잎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채는 이렇게 삽목한 애가 뿌리를 잘 내렸는데, 엄마 쪽이 이렇게 밑에 노른 잎이 되면서 애들 또, 이런 애들은 살리기가 쉽지가 않죠. 뒤에도 살리려면은, 이 위에 산세베리를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잘라냈거든요. 이게 잘라내서 또 키울 수밖에 없어요, 삽목. 먼저 물꽂이 했는데, 묵은둥이나 아니면은 약간 그 피해 입은 과수, 손상된 그 산세베리아를 그 물꽂이 할 때도 다 이렇게 물꽂이가 다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꽂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애들은 얘처럼 끝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갈변. 약간 갈변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에서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얘들 뿌리 자체가 약간 갈색이잖아요. 갈변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그 약간 갈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예,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순. 처음에 저는 이렇게 산세베리아를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뭐 기분 너무 좋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새순이 나와도 아수신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저그 모체처럼 좀 예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계속 잘 자라는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새순이 나와도 뭐 지금은 그닥 옛날처럼 그냥 그렇진 않고 덤덤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물꽂이가 잘된 거죠. 물에 넣었을 때 아랫부분이 삭지 않고 이렇게 약간 갈변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갈색 뿌리가 올라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가 올라오려고 하죠. 끝이 갈변이 되었고,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가 나는 거고, 좀더 기다리면 뭐 새순도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산세베리아는 화분 숫자를 무한대로 늘려갈 수는 있고요. 대신에 처음에 구입했을 때처럼 그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잘 키우는 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산세베리아를 키우면 될것 같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순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래가 되게 가늘게 나옵니다. 가늘고 길이만 이게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어요. 새순을 원래 구입했을 때처럼 모주처럼 좀 예쁘고 건강하게 계속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배워나가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제는 윗부분은 좀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얘도 지금 그
한번 커팅을 해서 물고 그 말렸다가 이게 물꽂이를 해서 다시 심은 애거든요. 다시 이렇게 또 새순 올렸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한번 커팅을 해서 다시 또, 근데 얘는 그냥 잘라주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번식한 애여가지고. 무건중이.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재탕한 거라고 합니까? 다시 두 번 삽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 장을 얻었는데 얘들이 딱 봐도 굉장히 말라 있는 상태죠. 예, 말라 있는 상태인데 물꽂이를 하면은 금방 수분을 먹습니다. 아래 하단은 좀 검게 암막으로 좀 비춰 차단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많이 키우는 산세베리아 키우면서 느낀 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뭐 키우기 쉽고 물도 대충 주고 이렇게 해도 잘 자랄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번식하는 즐거움도 주지만 그 번식한 산세베리아가 계속적으로 예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 식물들 사례라고 합니까? 자료 영상에 곁들여서 소개를 좀 해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참고해서 가능하면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게 좋겠죠?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